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3페이지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기타 용어 중까지 쭉 한번 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자, 도시형생활주택이 있다. 우리 공동주택이 보시면요. 공동주택. 주택법에 보시면 공동주택의 종류는 해가지고 보시면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의 주택이 있죠. 요것들은 말입니다. 원래 원칙은 세대별 면적, 세대별로 해가지고, 세대별 면적, 면적 제한 상한선은 사실 명문의 조항이 없습니다. 비록 다 세대면요, 합산해서 660제곱미터 이하니까 제한이 있겠지만, 그 세대별로는 제한이 사실 없습니다. 또 단지 세대수, 단지 세대수에 관한 상한선도 제한이 없죠. 그래서 큰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5000세대, 이런 단지도 한국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서울 잠실에서 이제 만든 뭐 헨리 뭐 시오닌가 아파트는 9000세대 넘는 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재건축에서. 그런데 이제 요 주택들 가운데에서 도시 형태의 생활주택을 또 만들어보자 해서 도시 형태 생활주택이 또 탄생이 딱 되었죠. 요건 도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도시 형태의 특징은 1, 2인 가구가 나온다. 이런 가구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보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일단 도시 지역이란, 뭐, 이들이 도시 지역에 많이 모여 산다. 도시 지역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또, 이 한두 명 살 때는요, 상한선이 너무 뭐, 100평, 이렇게 너무 크니까, 한두 명 사는 그런 집들은, 전부 다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그래서 도시 지역이니까 다 전용 85이겠죠. 도시 지역이니까 국민주택 규모는 다 85 이하의 어떤 상한선을 딱 갖추면서, 그 다음에 한 명, 두 명 살 때 그 세대가 좀, 단지가 좀 크다. 막 천세대. 이러면 그 가구 특성이 파악이 안 됩니다. 한 명 사는 건 노인분이 안 보이십니다. 방문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쯤 딱 되어지면 가구 세대 구성은 파악이 쉽다. 그래서 요 규모 미만이 될 것을 유한다. 이렇게 세 가지 위치와 규모와 세대 규모도 제한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딱 건설하면 혜택을 주겠다. 원래 안 되든, 원래 여러분들 일반 아파트는요, 일반 주택들은 한방 구조, 원룸 형태 주택이 단지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룸 형태로 배치한 주택 단지가 나올 수 있죠. 이것이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가 될 것이고, 4개층 이하이면 다 세대나 또 연립,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원룸이 될 때는요, 85 이하가 또 너무 큽니다. 커. 그러니까 원룸으로 뺄 때는 50제곱미터 이하 면적 제한하겠다. 그리고 그 방 안에 보시면 욕실과 보일러실 빼놓고 한방 구조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요 면적이 혹시나 50 이하인데 3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지면 공간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게는 해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것들 반지하층을 포함한 지하층에는 배치하지 말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단지 형태의 다세대 주택과 단지 형태의 연립 주택도 건설하게 해준다. 단지 형태. 이 보통 이 경우도 단지 형태입니다. 단지 형태. 그런데 이 상한선이라든지 면적에서 또 큰 차이 나죠. 그래서 규모 작은 어떤 평수로 또 300세대 안 되게 단지형 다세대립을 주면 또 특혜 혜택을 줍니다. 주택선은 평수가 원래 이쪽은 다 4개층까지 이하이다. 상한선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요 조건을 갖춰서 등장하는 단지형 다세대립은요, 주택을 5개층까지 해서 한 층을 더 줄 수도 있다. 단 구조 안전 심사를 위해서 건축법에 있는 건축 전문가들 모이는 건축위원회 심의는 받아보자라고 하는 또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갖추면 이제 5개층까지 한 층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다 이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복합 건축 제한 보죠.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도시형 생활을 지으면요, 이 도시형 생활 주택하고 기타 일반 주택은 원래 한 건물에 복합으로 배치하지 못한다. 그리고 도시 형태 안에서도 단지 형태 다세대 연립, 그 건물 속에 원룸을 같이 섞어서 짓지 마라. 복합 건축 제한합니다. 그런데 여기 원룸일 때만 또 예외 특혜를 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냐,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일단은 해당 지역이 이 건물이 아주 많이 있는 상업 지역 또는요 준
주거지역입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건물이 참 많고 유동인구가 많고 한 명 두 명 사는 애들이 참 많이 모여 삽니다.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죠. 이런 건물들은요, 딱 건물 딱 지을 때 예, 건물을 딱 건축을 딱 하면서 뭐 상가 밑에 저층에는 뭐 커피숍을 포함해서 상가를 등을 배치해요. 상가를 딱 배치하고 또 그 속에 보시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 형태를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 등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룸형 생활주택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속에 보시면 우리 이 건물은 투룸도 있다 해서 도시형 생활인데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다. 투룸도 이렇게 같이 또 합니다. 불포장이야. 그래서 좀 투룸이다. 투룸이 딱 나온다. 이런 건물들이 또 지역에 보면 많이 있어. 상업적 등에 많이 있습니다. 밑에는 상가, 위에는 원룸, 위에 투룸이다. 이건 요 오피스텔이 아니고 요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이 됩니다. 원룸. 투룸은 뭐냐? 그냥 보통 일반 아파트가 된다.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건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원투룸 함께 부장한다면 원룸은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투룸은 그냥 일반주택적인 아파트 형태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복합건축이 또 많이 나옵니다. 이건 가능하게 해준다. 지역이 상업적과 준주거일 때 그렇다. 이렇게 위치가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박스 안에 또 1번 보시면 기획 보시면 이런 말 보이죠. 이 도시지역 아니라면 규모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딱 건설을 딱 합니다. 예, 규모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딱 건설해서 이쪽을 원룸처럼 딱 쳐가지고 원룸을 해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이라 해서 임대 또는요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요 땅 주인이자 건물 주인이었던 요 분이 자기 살집 하나,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어떤 큰 평수의 한 개 세대만 딱 지어서 이렇게 복합으로 짓게 하는 건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 아니라면 저층 속에는 원룸을 집어넣고 또 한 개층에서 85 초과하는 큰 세대 하나 집어넣어서 본인이 살 집 하나 딱 마련하고 밑에는 분양 처리한다. 이렇게 복합 건축도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박스 안에 보시면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합 건축의 예외가 나온다. 이까지 정리를 여러분들 하시고 시험에 나올 겁니다. 해서 보십니다. 그러면 이 파트에 관한 문제를 또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해서 보시면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에 2번 문제를 보세요. 자, 도시형 생활의 정의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국토계획법률에 따라서 도시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단지 형태 다세대 연립과 원룸형이 있다 해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원룸형 주택은 아파트로 건설을 하여야 하며 다세대 연립은 지을 수 없다. X입니다. X. 원룸 또 보시면 한방구조인데 개청소를 많이 이렇게 원룸만 딱 배치를 할 때는 전부 다 원룸 형태 아파트가 된다 보면 돼요. 한 건물 속에 주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쭉 넣었다. 아파트인데 이건 원룸형이다. 원룸형. 그래서 원룸 형태 아파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룸을 딱 건설을 해도 이렇게 필로티 딱 놓고 4개층까지만 해서 원룸을 다 이렇게 설계를 다 했다. 요겁니다. 이거 다 원룸인데 이 같은 경우에 4개층까지 이하이다. 다 원룸이다. 원룸. 요거 다 합쳐서 100평, 200평 초과하면 연립. 이하이면 바로 다 세대가 된다. 그래서 원룸으로 빼되 복합은 안 되지만 단지형 다세대 연립 속에 원룸을 끼워놓을 수는 없지만 순수하게 원룸으로만 배치하면 다세대 연립도 나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해서 보시면 문장 2번, 3번 점은 X가 된답니다. 4번 점은 원룸 형태 주택은 세대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이 원칙이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하나의 건축물 속에 원룸 도시 형태 생활주택과 기타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가 원칙이다. 또 단지 형태 다 세대 연립과 원룸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에 3번 문제를 더 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의 건물 속에는 도시형 대생활주택과 그타 기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다. 이번에 단지 형태의 다세대 연립과 원룸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다. 3번 점은 위에도 불구하고도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는 원룸 형태 생활주택과 기타 일반주택을 같이 복합으로 건설할 수가 있다 해서 맞는 말이죠. 4번 보시면 원룸형일 때 보시면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있다. 맞다. 5번 보시면 단지 형태 다세대 연립주택일 때는요. 주택선은 청수를 5개층까지 건축을 할 수가 있다. 있는데 그 건축을 위한 심의는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건축위원회 심의다. 해서 5번 지문도 X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다시 또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기타 용어 정의입니다. 자, 3페이지에 큰 4번의 1번 상이죠. 에너지 전략 경친 환경 주택. 확인합시오. 자,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시킨다. 또 친환경은 뭐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시키는 형태다. 그래서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받는 단지가 될 때는 다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란 말입니다. 또 2번입니다. 건강 친화형 주택이다. 딱 되어 있죠. 실내 공기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할 수 있는 주택이다. 되어 있죠. 이것이, 보시면, 500세대. 이것이 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건강 친화형의 500세대죠. 500세대. 이것이 또 X하십시오. 이것은, 10월 이것이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해. 그래서 이번까지는요, 계속 1000세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건 그, 이제 법이 나왔지만 시행 일자가 10월달 이후입니다. 우리 시험이 9월달에 보니까 9월까지는요, 1000세대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부분 수정을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미안합니다. 요 부분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요 부분 맞고, 요 부분 맞고요. 요 부분 맞고, 요건 오피스텔 맞습니다. 오피스텔 맞다. 제가 잠 차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날개 편에 보시면, 주택 성능 등급이죠. 주택 성능 등급. 요것이 지금 500대 있죠. 요것을 바꿔서 1000 바꿉니다. 그래서 주택 성능 등급의 인증 기준이 500으로 강화되는데, 지금은 현재 1000입니다. 1000인데, 요것이 10월 달부터 이제 요것이 500으로 강화된다. 그래서 이거 건강치는 500에 놔두고요. 놔두고, 세대수 비교 편에 보시면, 오른편에 주택 동그라미 0, 9번 밑에 0에서 주택 성능 등급, 요것이 바로 지금 500으로 강화되는 것이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1000세대. 이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건강기능은 500세대 맞습니다. 중에서. 자, 보시고 3번 상입니다. 주거전용면적. 주거전용면적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은 세대의 외벽의 내부선으로 산정한다. 이 문장 중요하니까 확인을 좀 해주세요. 자, 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4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제일에 보이죠.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우리 주택들 보시면 세대들 면적이 제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말입니다. 모든 주택 건설 단지에서 75%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 그리고 또 보시면 요 사업자 중에서도 주택 조합이 건설하거나 또 고용자 회사에서 건설할 때는요 100% 전부 다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대 면적들이 제한이 없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에 한해서는요 필요하다 싶으면 모든 주택 단지에서의 75%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주합이나 고용자 회사 아파트는요 100%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가 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응? 자, 그 다음에 4번 상도 다 아셔야 됩니다.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야.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거 기능으로 쓰고 있는 건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부를 때 우리가 준주택이다 해서 이것도 법에 어떤 제한받는 그 보호망에 포함시켜가지고 주거 안정시키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이냐? 네 가지가 있다. 당연하게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숙사입니다. 건축법은 주택, 공동주택인데 이 법에 딱 넘어오니까 준주택에 포함시킨다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피스텔 있죠?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인데 이것도 주거기능 갖추고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시원이라 부르는 바로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이것이 다중생활시설인데 이것은 말입니다.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큰 고시원은요 숙박시설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500제곱미터 미만 되는 중소형 고시원은 이종 근린생활시설이 되는데 어디에 포함되든 다중생활시설은 전부 다 준주택에 포함시킵니다. 현재 서울시만 해도요, 서울시만 해도 1.7%가 다중생활시설에 사십니다. 그 많지 어려운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많이 있습니다. 양로원도 다 포함되는데 요 노인복지시설 가운데에서 실버타운이라 부르는 바로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 구분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암기를 꼭 해두세요. 다음이 5번과 6번이죠. 여러분들 부대시설 주택단지 형성을 위해서 단지 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 다 뭐냐 부대시설이다. 주택단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단지 밖에는 잘 없고 단지 안에는 꼭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단지 안에도 있다 있으면 입주자들한테 편리할 수 있다. 근데 단지 밖에 가보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있어. 슈퍼마켓 밖에 이마트 있습니다. 놀이터 밖에 하면요. 큰 놀이터 있겠죠. 또 어딥니까? 단지 안에 어원들 밖에 하면 큰 병원도 있습니다. 자, 보면 단지 안에 있으면 편리하지만 밖에 훨씬 더 많더라. 이것이 바로 뭐냐? 복리시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리시설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하시고요. 복리시설 참 많이 있어. 입주가 편리에 도움됐으면 참 많이 있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다 보시면요. 입주자 편리해서 복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 되면 1종 근린생활시설, 1종 근린생활 복리시설이다 하면 안 됩니다. 1종 중에서도 보시면 뭐 있습니까? 각종 파출소, 동사무소, 또 각종 양수장, 배수장, 정수장, 가스, 배관시설이 있어. 입주자의 편리에 도움되는 것들만 근생시설 1쪽이 다 복리지. 1쪽은 다 복리다 하시면 안 돼요. 주민 복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1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꼭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1종 근생, 2종 근생이 대부분 다 상가 점포군에 포함되고 다 대부분 다 복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종 근생 중에서 또 몇 가지는 또 복리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2종 근생에 포함되지만 장단 안 총다는 복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장의사, 달란주점, 안마시술소, 총법하면서 다중생활시설을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다중생활시설 이건 복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단지 안에 설치를 못합니다. 안마원은 1종이죠. 안마시술소는 2종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보시면 저기 공지사에서 공동작업장 또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공장 사회복지관은 좀 우울하지만 서민아파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7번인데 간선시설 주택단지 형성을 위해서 단지 안에 기간시설들 많이 필요합니다. 기간시설들 해서 보시면 단지 안에 도로가 필요하고요. 상하수도시설 필요합니다. 전기시설 필요합니다. 가스시설 필요합니다. 통신 필요합니다. 지역난방 필요합니다. 우체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 이용하려면 단지 밖에 있는 같은 기간시설 이과 중간에 연결을 시켜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 있는 기간, 단지 밖에 있는 기간 요 두 개를 중간에서 연결시킨 부분이 있다. 요 부분이 뭐냐 부를 때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딱 부릅니다. 그리고 단지 밖에 딱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 중에서 가스통신지역난방은요 단지 안에 있는 시설까지도 간선으로 보겠다라는 요 지문도 여러분 나온 적이 있으니까 보십시오. 8번. 자, 앞으로 이런 표현 자주 나옵니다. 공공택지. 우리 공공택지가 있어요. 한국은요, 주택건설용지가 택지인데 공공택지가 있고,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가 있다랍니다. 이 아닌 택지를 가지고 흔히들 민간택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공공택지는 뭐냐? 바로, 공공사업, 어떠한 공공사업입니다. 이 공공사업을 통해서 건설한 공동주택 건설할 용지다랍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건설 용지다. 그러면 이 공공택지를 만드는 공공사업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 사업이 무엇이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걸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업 중에서 아닌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인천 송도 청라 또 저기 더 많이 있죠. 저게 8개 있습니다. 8개군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합니다. 자, 또 보시면요. 자, 도시개발사업을 합니다. 해요. 경제자유구역 또는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시행 방식에 보시면 해당 그 토지를 매수해서 또 안 팔면 뺏어서 하는 바로 수용사업이고요. 또 사업을 한 다음에 토지를 바꿔준다 해서 환지사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요 택지 450 보시면 수용 사업은 다 사기업 뺏어가니까 이런 택지 사업에 해당이 된다랍니다. 그런데 환지 사업은요, 규모가 작고 그 지역 원주민들의 조합 설립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요 토지 바꾸는 사업이죠. 이미 바꿀 때 토지를 많이 빼갑니다. 채비지, 보류지 빼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빼줄 수 없어. 그래서 환지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수용 사업만 하는 구역에서만 여기에 포함되지. 환지 사업은 공공택지 만드는 사업이 아니다. 이것을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거기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9번입니다. 9번 또 시험에 근간에 자주 나오죠. 자, 9번 보시면 이런 말입니다. 9번은요. 혹시나 그 옆에 날개 붙은 부분들은요, 여기 조금 어려운 부분 파트고 또 비교테마 파트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고 공부가 좀몇번 보시면 금방 쉽게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자, 주택단지가 무엇이냐? 주택단지라는 것은요, 하나의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한 개의 주택건설 사업을 통해서 각종 어떤 조성을 막 합니다. 그래서 한개 단지로 계획을 딱 세워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주택이 이렇게 막 상승이 쭉 되어서 올라갑니다. 아마 올라갈 것인데. 그런데 이 사업계획 승인받은 과정에서 또 사업계획 자체에서 보니까 이 단지가 좀 크다 보니까 단지 안을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철도가 관통한다. 물론이고요. 보시면 일반 도로입니다. 일반적인 차도, 일반 도로, 일반 도로, 4차선, 4차선입니다. 일반 도로가 4차선 나오려면 폭이 20m가 필요합니다. 20m, 2m 넓이가 필요하다. 또요, 도시계획 기준으로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또 있다. 이것이 폭이 8m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반도로 넓이가 20m 이상, 도시계획도로 넓이가 8m 이상이 단지를 통과하면 단지가 싫든 좋든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구분된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단지 구분시설에서 요 2번, 3번에 있는 요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자, 10번은 또 뭐냐? 10번은 공구죠, 공구. 역시 큰 사업장입니다. 단지가 꽤 커요. 그래서 이 단지가 600세대 이상 되는 규모의 큰 사업을 한다랍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 주택 단지를요, 분양을 딱 했다 했을 때 미분양이 또될 수가 있어.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요. 한 번에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전체 한개 사업, 한개 사업으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은 딱 받습니다. 받아. 받지만요, 착공이나 착공, 착수, 착공 신고, 착수하고 입주할 때 받는 검사, 사용 검사, 입주할 때 받는 검사가 사용 검사인데, 요것만 순차적으로 구분해서 하겠다. 요것만 순차적으로 순서를 좀 나누어서 구분해서 하겠다랍니다. 이럴 때 보시면 쪼개입니다, 쪼개. 이쪽이 뭐냐? 109. 이쪽이 무엇이냐? 209. 이렇게 공구별로 전체가 하는 게 사업으로 승인은 받았지만, 여기 착공 신고란 말 속에는요, 착수도 분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 검사란 말 속에는 입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쪽만 먼저 분양 쳐보고, 또 공사하고, 또 입주하겠다. 이렇게 순차적 사업을 위해서 공구별 분할 승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 공구에서는 최소한 300세대 이상은 건설이 돼야 됩니다. 또이 공구 사이에 최소한 6m 이상 되는 폭을 가지고 단지 내 정원 또 도로 등으로 구분을 하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00세 이상 나올 때가 되어지면 공급을 최소한 두개 나오려면 300, 300에서 600 이상 되어야 공급을 분할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1번을 가보시면 이런 말이 보입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또 수립을 한다는 말 나옵니다. 리모델링. 리모델링은요, 대수선 하는 것도 포함이 딱 되어지고 일부 면적 증축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기본 계획은요, 증축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대수가 증가한다.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쪽에 인구 유입 때문에 도시 과밀화가 돼, 과밀화. 그래서 과밀화 우려, 요걸 대비하기 위해서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에 대비하기 위한 게 바로 리모델링입니다. 대수선 증축도 아니고 그중에서 세대수가 늘어난다, 증가되는 리모델링 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보십시오. 자,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12번이죠. 그럼 이제 리모델링 나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사항이죠. 해서 리모델링 하면 목적이 뭐냐? 단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주택 건물이 규모 안 커지는 형태로 대수선을 해서 하게 해주고 또 일부 면적이 좀 커진다 해서 면적 일부 증축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택 건물의 노후학지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합쳐가지고 리모델링을 부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때입니다. 대수는 큰 문제가 없어. 규모 안 커집니다. 정축할 때가 이제 너무 큰 평수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축은요, 이 종전주택 주거 전용 면적에서 최대 30% 넘지 못한다. 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종전 주거 전용 면적 이것이 85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소형 평수일 때는요 40%까지 증축을 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실제 평수를 크게 해본들 별로 요즘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없으니까 실제 증축을 할 수 있는 요 범위 규모 범위 안에서 증축을 하지 않고 종전 기존 주택 세대수입니다. 요 세대수를 늘린다. 이것을 증가시켜서 증가한 요 주택들을 외부에 일반 분양하면 그 분양된 가지고 자기들 공사비에 투입하면 작은 비용으로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증가할 때 보시면 기존 주택 세대수의 15%까지밖에 넘지 못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프로테지 원칙 30%, 85%, 미만 40%, 세대수 증가는요 기존 주택 수의 15% 넘을 수 없다. 요 세 가지 수치를 더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있죠. 요 주택 건물의 안전성을 위해서는요 그래요 옆으로 수평으로 증축한다. 이것이 원칙적인 사항입니다. 또는요 건축물 신축을 통해서 증축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단지가 빽빽해집니다. 보기 싫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요 상태를 포기하고 요 기존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에 없던 1층 필로티도 만들면서 1층에 살던 분들 살층 하나 주고 나서 2개층을 더 올려서 수직 3개층까지 올라가는 바로 수직 증축을 또 하게 됩니다. 수직으로 올라간다. 수직 증축을 또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요 이 건물 건축 당시 신축 당시의 구조도란 것이 있을 때 수직증축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더 보시면 요 기존 건물이 15층 이상이 되면 3개층까지다. 그런데 요 건물이 14층까지 이하일 때는요 필로티층 올라가는 부분 포함해 가지고 2개층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요 규모 제한이 또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시험에 잘 나오니까 확인하십니다. 용어 정의였습니다. 해서 해당 파트 또 문제를 또 봅니다. 문제 가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이 요약서만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 75점 8점은 거뜬하게 나오시니까 이것만 가지고 반복을 해서 계속 보십시오. 이 책 하나 가지고 충분하게 이번 시험까지는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시면 요 책 내용에 더블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고 이번 시험이 마지막 기회니까 열심히 좀 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87페이지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아 5번이 빠져. 아 이게 6번이 두 개네요. 위에가 6번 또 밑에 6번이네. 둘 뭐 5번 6번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위에 6번 해석고요. 그다음 밑에 6번입니다. 밑에 6번 주택의 용어죠. 올천에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란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시킨다가 그러니까 저에너지 건물 조성, 저에너지, 고에너지 아니겠죠? 기술을 활용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친환경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감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다 이렇게 건설해야 되겠죠? 2번입니다. 건강 친환이다. 실내 공기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5% 이상 기준이죠? 2번 맞습니다. 자, 준주택에는 말입니다. 다중생활시설에 포함됩니다. 노인복지시설 가운데서는 노인복지주택이죠. 양로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X네요. 오피스텔 기숙사는 맞습니다. 3번쯤 X. 자, 주택단지란 것은요.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 계획 승인받아서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런데 5번 위 단지에도 20m 폭 이상의 도로로 분리되어지면 각각 별개 단지로 본다 해서 5번 또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문제. 자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공지사, 공동작업장,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은요 우울하지만 서민아파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복리라고 해서 복리. 그래서 1번 지문은 바로 복리지 부대가 아닙니다. 나머지 다 복리에 포함되네요.
8번 문제입니다. 복리를 뭐하라 돼 있죠? 자, 운동시설 복리가 될 수 있죠. 바퀴도 많지만 아니지만 편리하다. 단지 내 도로는 꼭 필요하죠. 이건 부대죠, 부대. 그래서 빼고요. 놀이터 바퀴도 많지만 이선 편리하다. 편리하다. 경로당 바퀴가 많지만 이선 편리하다.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니은 빼고 니은 빼고 기역과 디귿 열 미음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9번입니다. 간선시설에 해당한 것이 무엇이냐? 간선시설. 자, 우리 그 수도, 또 저기 도로 수도, 상수다 수도, 그다음에 정가 통지 또 우체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간선은 또 단지 밖에 있다라고 했었죠. 단지 밖에. 그래서 단지 안이 아니고 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 X고요. 3번 상해죠. 지역 난방 시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데 지역 난방은요. 가통지에서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은 단지 안에도 간선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답은 3번입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리모델링 설명해줘. 설명해서 무엇이냐? 1번. 리모델링이란 건물의 노후학제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 정축하는 것을 말한다. 1번 맞습니다. 2번. 정축할 때는요. 그 뒤에 설명합니다. 정축할 때는 사용검사 입주한 지 15년 경과 대수선입니다. 정축은 15년 경과가 필요하고요. 대수선은 10년 지나야 할 수가 있다. 요 두 가지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맞습니다. 3번입니다. 정축할 때 기준 면적은요. 세대 면적의 30% 이하가 원칙이다. 전용 485 조금 미만일 때만 40%죠. 그래서 처음부터 40가면 안 됩니다. 3번점은 X여야 됩니다. 4번 맞죠? 기존 주택 세대수의 15%까지 세대수의 증가도 가능하다. 4번점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15번. 수직 정축할 때 그 기존 건물이 15층 이상일 때는 3개층까지고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죠.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아셔야 됩니다. 자, 11번 봅니다. 틀린 것은 또 무엇이냐, 묻습니다. 2번 질문 볼게요. 국민주택 규모란 것은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아닌 업단위, 면단위지건요, 전용 100까지랬죠. 원래 원칙은 85이야지만. 그래서 2번 질문이 X다. 보시고, 토지 임대부는 뒤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고요. 4번 보시면 단지 안과 밖을 연결하는 전기실은 간선에 속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12번 문제를 또 가볼게요. 공구 하면요. 하나의 단지에서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하는 부분이다 하죠. 이때 공구 사이에 그 6m 넓이 이상의 단지 내 정원 등으로 구분하라. 6m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한 공구는 최소한 300세대 이상 나와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6m 300세대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주택 구성의 하나의 단지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단지로, 한 개 단지로. 우리가 단지 관통 구분한 시설, 일반 도로 넓이 20m, 폭 이상 도시 계획도로 폭 8m 이상이죠. 12m 일반 도로이면 단지가 한 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4번, 1번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상이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14번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 한해서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해서 보니까요. 일단은 첫 번째 A 보시면 기본 원칙은 모든 단지에서의 75%까지다. 근데 조합이나 고용자 건설 아파트는 100%까지다 했습니다. 그래서 75, 100%. 여기까지가 총칙에 있는 문제였고요. 자, 이제 주택의 건설 평가입니다. 건설 평은 이제 따로 장이 바뀌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